상어레온의 가시팽이, 상어의 지느러미. 뼈쪽. 뒷모습. 야! 상어의 이빨. 상어의 지느러미. 가시. 뾰족. 어허. 팽이 맞아? 가시를 잡고? 상어레온의 표창, 상어레온의 미니카, 상어레온의 가시 지느러미 팽이. 3종 세트. 상어레온의 미니카. 꼬리. 상어레온의 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버동드님의 상어레온 팽이. 재밌게 봐주세요. 폭풍 간지. 상어레온의 팽이는 보라색 한 장, 하늘색 한 장, 두 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일반 색종이를 4분의 1로 자른 작은 색종이로 만들게요. 7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7개의 조각을 다 같이 똑같이 만들면은 팽이를 만들 수 있어요. 7장을 만들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를 접고 펴서 반대쪽으로 또 네모를 접어가지고 돌아두고 또 파란색도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올려서 네모를 접고 펴서 작은 네모가 4개가 나왔으면 가위로 자를게요. 가위 자를 때 손 조심하세요. 또 반으로 자르고 4장. 보라색도 펴가지고 가위로 자를게요. 또 반으로 잘라서 4장이 만들어졌으면 7장이 필요하니까는 하나를 빼주세요. 하늘색 4장, 보라색 3장, 총 7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접기를 접어주세요. 세모접기. 산모양이죠? 산모양의 세모접기를 접었으면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산이 거꾸로 된 모양으로 한 다음에 위에 일자선에 맞춰서 꽃갈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꽃갈 삼각형을 접은 다음에 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산 모양으로 해주세요. 산, 세모. 여기 뾰족한 부분은 여기 접힌 선에 정확히 가져가서 일치를 시켜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위에 한 장을 지금 접은 선 여기에 일치를 시켜서 정확하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에 덮어주세요. 완성. 이거를 7개만 만들면 팽이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해주세요. 산 모양이 됐죠? 내가 필요한 거는 거꾸로 된 산이 필요해요. 이렇게 방향을 틀고 우에 일자에 맞춰서 코카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세요. 코카의 삼각형을 접고 펴서 다시 처음 그대로 산 모양, 산 모양으로 세모를 잡고 여기 뾰족한 거를 여기 접힌 선에 끝부분에 정확히 맞춰서 세모를 접고요. 이 위에 한 장, 이 위에 한 장을 여기 선에 맞춰서 그대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근데 이 세모가 안으로 들어가게 펴서 먼저 접고 닫아주세요. 완성. 다시 빠르게 접어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해서 산을 만들고 내가 필요한 건 산 모양이 아니라 거꾸로 된 산 모양이 필요하고 일자로 된 부분에 맞춰서 코카의 삼각형 접고 펴서 원상태로 하고 다시 산 모양으로 돌려주고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접힌 선 끝에 정확히 맞게 세모를 접어주고 이 위에 부분 한 장 한 장을 세모로 접어주고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펴서 얘를 먼저 접고 그 위에 다시 원상태로 완성.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접어볼게요. 세모 접기 뒤집어서 방향 바꾸고 코카의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 펴서 돌려서 산으로 해놓고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접힌 선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세모를 밑으로 내려줘요.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얘를 열어서 먼저 얘를 접고 다시 닫아주세요. 완성. 일곱 장을 접어주세요. 보라색. 산을 접고 코카의 삼각형 펴서 산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이 뾰족한 부분이 여기 접힌 선에 이렇게 접고 위에 있는 한 장을 세모를 접어주세요. 얘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펴서 얘를 넣고 닫아주세요. 완성. 일곱 장을 접었으면 파란색을 하나 잡고 이 상태로 잡아주세요. 뾰족한 부분이 오른쪽으로 오게 이 상태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색, 다른 색도 똑같이 이 모양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의 세모가 중요해요. 내가 한번 접었던 이 부분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잡고 지금 내가 접은 보라색 세모 이 부분을 여기 사이에다가 딱 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살짝 펴보면 여기 흰색이 있어요. 흰색 세모 그 밑으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껴준 다음에 지금 방금 껴준 뿔룩 튀어나온 세모를 뒤로 한번 접어주세요. 완성. 다음 거 접어볼게요.
다른 색 또 이렇게 잡고 이 모양으로 잡고 어디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접은 이 파란색 세모가 중요해요. 파란색 세모에 이 대각선 부분을 넣어야 돼요. 어디다? 이 보라색에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때 살짝 들어보면 여기 흰색 세모에 밑으로 이렇게 껴주는 거예요. 지금 낀 이 훌록 튀어나온 세모를 뒤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빼쪽빼쪽 튀어나온 거 얘를 이 세모를 정확히 여기 선에 맞춰서 세모를 위쪽으로 이렇게 접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보라색 세모 정확히 이렇게 세모를 접고 얘를 들어서 이 밑에 얘도 들어서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요 모양대로 잡고 내가 지금 접은 보라색 삼각형의 이 대각선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때 여기 밑에 보면 흰색 부분이 있는데 그 밑으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라색 꽂았으면 이 툭 튀어나온 뾰족한 부분은 뒤로 접어주고 그 옆에 있는 색상이 있는 세모는 위로 접어서 얘네들이 다 들어보면 얘도 들고 얘도 들고 밑에다 꽂아주세요. 완성. 그 다음에 또 다른 색 세모의 대각선 부분을 꽂는다.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꽂았을 때 여기 튀어나온 흰색을 뒤로 세모 접기를 접어주고 옆에 있는 색이 있는 세모는 접어서 위로 접어서 맨 밑에다 껴주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 세모의 대각선 부분을 꽂는다.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 흰색에 여기 흰색 세모의 밑에 부분에 꽂고 툭 튀어나온 흰색을 뒤로 접고요. 옆에 있는 색이 있는 세모는 위쪽으로 접고 벌려서 맨 밑에 부분에다가 살짝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이 세모의 대각선 부분을 끼울게요. 이렇게 끼워서 흰색이 툭 튀어나온 부분을 뒤로 세모를 접고 옆에 있는 보라색 세모는 위로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으면 마지막 하나 연결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세요. 방향을 바꿔서 잘 보세요.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한 세모 삼각형의 대각선 부분을 이 사이로 넣는다. 평평한 지금 평평한 종이를 이 안으로 넣으면서 안으로 움푹 들어가져요. 움푹 비행접시처럼. 그 다음에 여기 흰색 나와 있는 부분을 뒤로 세모 접기로 하고 옆에 튀어나와 있는 색이 있는 세모는 위쪽으로 접은 다음에
가장 밑에다가 그냥 끼워주는 거예요. 완성. 완성인데 잘 보세요. 뒤에 비행 접시처럼 됐고 상호의 지느러미. 야! 상호의 지느러미. 상호의 지느러미. 상호의 이빨. 상호의 이빨. 상호의 이빨. 상호의 지느러미. 근데 지느러미가 뾰족뾰족뾰족 튀어나와가지고 너무 귀여워요. 근데 지느러미를 조금 더 세우고 싶어요. 조금 더 뾰족뾰족하게 지느러미를 세우고 돌려볼게요. 지느러미 돌려볼게요. 지느러미를 잡고 상어레온의 이빨, 상어레온의 지느러미 다시, 상어레온의 이빨. 자,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